아케인의 최종 트레일러, 리뷰 및 추가점, 그리고 이벤트. 드디어 6년 만에 선보일 라이엇과 넷플릭스의 합작 아케인의 성공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성공개에 앞서 공개된 최종 트레일러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아케인 관련 시청자 이벤트 내용에 대해 공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아케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유니버스 도시 필트 오버와 자원을 필두로 징그스와 바이의 스토리가 줄을 이뤄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TV 시리즈입니다. 아케인 리뷰 영상의 1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케인 공식 포스터에 등장하지 않았던 자운 소속의 에코가 아케인 성공개 뮤직비디오에 유년기 시절 징크스와 함께 등장함으로써 본 아케인 시리즈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케인에 등장하는 징크스를 몇 번 보다 보면 왜인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미치광이 느낌의 징크스가 아닌 살짝 점잖은 얌전한 우울한 느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케인에 등장하는 징크스가 현재와는 달리 미쳐버리기 전 단계의 징크스이기 때문. 추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리 역시 신체를 기계화하지 않은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맨 얼굴 또한 등장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아케인은 2021년 11월 7일 오전 11시에 제1막이 넷플릭스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11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제2막, 제3막이 공개되죠. 이번에 공개된 최종 트레일러에도 여러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트레일러의 간단한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곳 필트 오버는 계몽의 보루로서 건립됐습니다. 이곳은 진보의 도시니까요. 눈부신 미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단일된 한 부족에서 이젠 여러 가문으로 분열됐습니다. 필트 오버의 수호와 진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제이스가 다시 한번 필트 오버의 진보를 외치는 연설로 시작부터 이들의 갈등을 암시하고 이후 단일된 한 부족에서 여러 가문으로 분열되었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린 필트 오버와 자운이 하나였다는 사실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 죄수 한 명을 취조하고 싶은데요. 넌 누구지? 내 동생을 찾아야 돼. 그 다음 아케인의 핵심 내용인 바이가 징크스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파우더? 언니? 저 밑에 사는 것들이 우리 없애려고 작정했다고. 더 우월한 적을 쓰러뜨릴 유일한 방법은 절대 멈추지 않는 거야. 우리도 반격할 준비를 하자는 거야. 영웅이 된 상상이라도 하시나? 유감스럽게도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넌 말 좀 적당해.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저번 공개되었던 트레일러와 이어지는 여러 추가 장면으로 본 트레일러는 끝이 납니다. 이 밑에 사는 놈들은 다 똑같아. 충고 하나 하지. 술 따라주는 사람 함부로 위협하지 마시오. 여담으로 아케인은 사실 2020년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으로 공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케인에서 바이, 케이틀린, 빅토르의 성우가 실제 인게임의 성우와 바뀌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유저들이 아쉬움을 언급하기도 하였죠. 추가로 최근 아케인의 사운드 트랙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은 미국의 유명 락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와 JID라고 불리우는 래퍼가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케인에 추가된 간단한 내용 그리고 최종 트레일러의 간단한 분석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이벤트 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라이엇 측으로부터 아케인 패키지와 아케인 마우스 패드를 포함한 상품을 25개 정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청자 이벤트를 위해 지급받은 물품이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 총 25분께 위 상품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 영상의 감상평을 댓글로 간략히 남겨주신 후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주소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추후 제가 당첨자를 뽑아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